real time from everything, from 1 million data points. That's the new place. Let's dream together for the happiness of mankind. On my left, Masason, chairman and CEO of Fourth Bank Corporation, which he created in 1981 under the vision of information revolution, happiness for everyone. 비전 펀드를 운영하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경제 포럼 연사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는데 청중석이 텅 비었습니까? 네, 사우디의 수도죠. 리야드에서 사우디 경제 포럼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라는 행사를 했는데 국제적으로 워낙 이제 사우디가 힘이 있다 보니까 국제 투자 금융계인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사막의 다보스다 이런 별칭이 있는데 이 2년 전에 이 손 회장이 왔을 때는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어제 연설을 탁 나왔는데 자리가 거의 비었다는 거예요. 아. 이 비전 펀드에 대한 열기가 워낙에 이제 식어버리니까 네. 사우디에서 시큰둥할 거 아닙니까? 아, 투자 잘하라고 돈 줬는데 우보에 물리고 위협에 물리고 뭐 쿠팡에 물리고 뭐 이래봐요. 뭐가 좋겠어? 지금 IT의 한 축이 공유 경제 아닙니까? 네. 모빌리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비슷한 이 공유 업체들이 대부분 이 캐시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펀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우려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좀면 손정이발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회의장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 거다. 그럼 투자자들이 손정이 펀드에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걱정들이 스물스물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야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뛰어난 안목과 열정을 가진 기업가를 고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싸울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전에 비해서 힘이 많이 빠집니다. 정말 돈은 냉정한 겁니다. 잔인하고 냉정하네요. 냉정한 거예요. 와,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떠받고 네. 이러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네. 돈은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실수하더라도 매몰차게 돌아서지 마시고. 신화라는 말을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붙이면 그때는 아. 리스크를 느껴라. 네네네. 왜냐하면 신화의 다른 측면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버블이란 뜻이거든. 아, 자산에만 버블이 껴 있는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럼 살아있는 신화다. 이럴 때 위험하다는 거죠. 네.